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볼 join은 가장 인기 있는 join입니다. 바로 left outer join, 줄여서 left join이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벤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내용을 좀 보면은, 자, 여기 테이블이 두 개가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표와 오른쪽에 있는 표 양쪽에만 있는 정보를 출력하는 게 inner join이라는 겁니다. 예, 거기에 더해서 왼쪽에 있는 정보, 다시요, 왼쪽에만 있는 정보도 출력하는 것, 그것이 left outer join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left outer join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보통 우리가 양쪽 모두에 있는 정보가 필요한다기보다는 어떤 특정한 표, 예를 들면 여기서는 A라는 표를 기준으로 정보를 가져올 때 당연히 A에만 있는 정보는 가져와야 될 것이고, 예, B에는 없는 정보도 가져와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left outer join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합니다. 자, 여기 있는 이 테이블 세 개를 한번 보시죠. topic, author, profile 이라는 세 개의 표를 제가 가져왔고 저것들을 join을 해볼 건데요. 자, 여기 좀 특이한, 예, 특이점이라고 할 수 있는 행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4행은 also id가 null이에요. 즉, also에 대한 정보가 필요 없다는 거죠. 뭐, 이거는 뭐 익명으로 작성한 글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also를 보면은 3번 blackdew라고 하는 사람이 왼쪽에 있는 topic상에서는 발견되지 않습니다. 프로파일은 일단 무시하시고요. 다시요. topic의 id가 4인 저 행은 오른쪽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오른쪽에 also의 id가 3번인 저 행은 왼쪽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left join을 하느냐, inner join을 하느냐, outer join을 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미묘하게 달라집니다. 그런 미묘함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join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각각의 의미를 음미하면서 정확한 join문을 구사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우선 select 별표 from topic이라는 명령을 때리면 걔는 뭐겠어요? 여기 있는 topic 테이블의 내용을 그냥 가져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다가 한 칸 띄워놓은 건 여러분이 직접 한번 쳐보시라고요.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렇게 연습해 보시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하려는 것은 이렇게 테이블 하나만 표시되는 게 아니라, 그리고 also id 값이 저렇게 숫자만 있으니까 수동으로 1번은 egoing이다 이런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귀찮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join을 통해서 마치 저장할 때 topic 테이블과 also 테이블을 결합해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던 것 같은 illusion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때의 left join을 쓰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left join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select 별표 from topic 이렇게만 하면 그건 topic 테이블만 가져오는 거죠. 그 다음에 left join also 라고 하게 되면은 이건 이제 topic 테이블 오른쪽에다가 topic 테이블을 왼쪽에 놓고 그 오른쪽에 also 테이블 놓겠다 라는 뜻이에요. 그때에 그 데이터베이스에게 야, topic 테이블의 also id와 also 테이블의 aid라고 하는 식별자가 값이 같은데 그걸 참고해서 두 개의 테이블을 하나로 만들어줘 라고 여러분이 명령하는 것이 이 코드입니다. 자, 그러면 idbms는 어떻게 동작하냐, 일단은 왼쪽에 있는 topic 테이블을 기준으로 일단 가져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령한 게 뭐예요? 붙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이렇게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자 여기 왼쪽에 also id와 오른쪽에 있는 also 테이블의 aid 값이 같으니까 also id가 1번이면 aid는 이 중에 누구예요? 1번과 같으니까 요것을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얘가 2번이면 어떻게 돼요? 요걸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고요. 그 다음에 얘가 1번이면 2번에도 마찬가지로 요걸 카피해서 이렇게 붙여넣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가 null이죠? id 값이 null인 행이 없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그냥 null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로 left join이라는 거예요. 즉, left join은 자기한테 존재하는 것과 자기한테 존재하는 것을 모두가 좋아요. 심지어 자기와 링크가 걸려있지 않은 행이 있다면 걔는 그냥 null로 표현하는 걸 감수하면서 가져오는 것이 left join이에요.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실행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결과가 나오고 null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left join이다 라는 거고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left join을 했을 때 null이 나온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아, 그 왼쪽에 있는 테이블에는 값이 있는데 그 값과 그 값에 해당되는 오른쪽 테이블에 행이 없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이 탁 알아채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join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테이블만 합성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테이블을 합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개까지만 배우면 좀 아쉽고 세 개까지 해보면 여러분이 네 개도 할 수 있고 5개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이 기존에 만든 이 표에서 여기 프로필 아이디가 그냥 적혀 있단 말이죠. 아쉽잖아요. 직접 보는 거 귀찮거든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한테 야 이거 붙여 라고 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 위에서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거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고요.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요 끝에다가 left join을 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만들어진 그 표에다가 누구예요? 앞에서 만든 게 이거잖아요. 여기다가 다시 오른쪽에다가 표를 붙이는 게 요겁니다.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left join을 다시 하는데 뭘요? 프로파일이라는 테이블을 누구와? also의 프로파일 id와 프로파일 pid 값이 같다 라고 알려주는 거죠. 직접 타이핑 해보십시오. 그럼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있었던 요거에다가 여기 있는 프로파일 행을 이렇게 붙여넣고요. 그 중에서 얘가 1번이면 오른쪽도 1번, 얘가 2번이면 오른쪽도 2번, 얘가 1번이면 여기도 1번인 요것이 돼야겠죠. 그리고 여기는 널이니까 얘도 뭐 표시할 게 없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거죠. 테이블이 아무리 많아도 붙일 수 있겠죠? 대충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막 불필요한 거, 막 여기 PID가 여기도 있고 프로필 아이디 여기도 있고 막 이런 정보를 여러분이 좀 쳐내고 싶을 때는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출력대 컬럼을 이렇게 지정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요 코드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거 일단은 TID 값, 토픽의 ID 값은 필요하니까 TID라고 이렇게 적어주고요. TID 그 다음 여러분이 그 타이틀을 가져오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타이틀이라고만 쓰면 에러 나요. 왜 그럴까요?
지금 조인에 참여하고 있는 테이블에는 여기도 타이틀이고 여기도 타이틀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 내가 누구를 어느 테이블의 타이틀을 가져와야 되나 라는 모호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DB가 우리한테 막 불평할 거예요. ambiguous라고 해서 모호하다, 뭘 가져올지 그렇게 우리한테 불평할 거거든요. 자, 그럴 경우엔 앞에다가 표에 이름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 다음 also id는 요 세 개의 표 중에 유일하게 얘만 쓰니까 그냥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name도 마찬가지, profile도 마찬가지. 가 아니라 profile의 타이틀은 이렇게 적어줘야겠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가져온 정보에 이름이 좀 그럴듯하게 주고 싶다. 예를 들면 job title 이런 식으로. 그러면 as job title 이렇게 하고 뒤에는 똑같이 쓰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tid 살아남죠. title 살아남죠. also id 살아남는데 description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aid도 언급이 없죠. name은 있고 city도 언급이 없어요. 그럼 얘도 사라질 거고요. 그 다음에 profile id, pid 이런 거 다 사라질 거고 얘도 사라질 겁니다. 그럼 이렇게 제가 멀티 셀렉션을 한 다음에 아하, 멀티 셀렉션으로는 안 지워지는군요. 오른쪽 클릭해서 지우고 요만큼도 지우고 요것도 지운 다음에 그리고 여기 있는 타이틀은 잡 타이틀로 이렇게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as라는 것은 별명입니다. 여기 있는 profile.title의 그 컬럼 이름으로 잡 타이틀이라는 별명을 주세요라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되는 거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제가 이렇게 하고 실행을 시켰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우리가 also id 값이 1번인 즉 이고인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글만을 행으로 표현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기존에 있는 이 코드 그대로 가져오고서요. 거기에서 제일 끝에다가 where aid는 1이라고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거 일단은 가져와야 되니까 너무 공간이 좁았네요.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리고 id 값이 1번인 것이 아닌 것들은 지워주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이고잉이라는 사람이 작성한 글들만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left join, 좀 길게 장황하기는 left outer joi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left outer join과 함께 자매 또는 형제라고 할 수 있는 join이 뭐냐면 right outer join입니다. 이거예요. 그럼 얘는 이름이 right로 바뀌었을 뿐이고요. 그리고 기준이 왼쪽에서 오른쪽에 있는 표로 바뀌었을 뿐 동작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예, 그래서 보통은 left를 많이 쓰죠. 예, right가 필요할 때가 뭐 있을까요? 그냥 left로 다 환원해서 만들면 되는 건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right라는 것도 있고 내용, 그 동작 방법은 똑같은데 방향만 달라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여러분 이제 join을 사용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join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join인 left join을 알게 된 겁니다. 대박나신 날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